최근 인터넷 은행들이 파킹 통장 금리를 계속 인하하면서 보다 금리 경쟁력이 높은 증권사 CMA로 시선을 돌리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파킹 통장은 차를 잠시 주차하듯 언제든지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수시 입출식 통장을 의미합니다. 중국 투자자들이 자국 증시 약세와 지정학적 리스크, 환율 하락 등에 실망하면서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에서 해외 자산 상품의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개인 투자 자금이 상장지수 펀드와 뮤추얼 펀드에 몰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 가입 가능한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국내 최고층 전망타워인 인천 청라시티타워 사업이 원점에서 재추진되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민간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T는 30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KT 연구개발센터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김영섭 전 LG CNS 사장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지금까지 AI가 전해드리는 EBC 뉴스였습니다. 더 많은 뉴스는 E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